비벼? 막 비벼. 귀염뽀짝한 우리 집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건강상담소 뽀마소. 와. 우와. 오늘 제가 왜 이 강아지 인형을 안고 있을까요? 너무 귀엽죠, 근데. 네. 와, 이렇게 귀여운 태호만큼 귀엽네요. 태호는 어디 있어요? 태호는 오늘 집에서 이제 편하게 쉬면서 네,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거에서. 왜 쉴까? 태호도 쉴 때가 있어. 양배추를 많이 먹였다면서요. 태호가 이제 양배추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제 과식을 할 때가 있더라고. 제가 늘 선생님은 안 와도 태호는 와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태호를 만나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오늘 선생님이 태호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양배추를 많이 먹여가지고. 다음 만남을 더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저의 이제 깊은 생각. 네, 아주 좋고요. 오늘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네. 태호만큼이나 귀여운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가시죠. 오랜만에 대형견 손님입니다. 우리 리트리버 친구예요. 대박이. 대박이. 네. 와, 근데 진짜 크다. 참고로 저는 이제 태호로 입양하기 전에는 항상 큰 친구를 언젠가 이제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호가 이제 갑자기 저에게 선물로 왔지만 저는 대형견을 좋아하는 빅쿡 펄슨입니다. 그렇구나. 태호 건강관리나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리트리브라는 다 영어 단어가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기원한 영어 리트리버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새를 쏴서 마치면 그 새를 주워서 이제 사냥꾼에게 다시 가져다 주는 그런 이제 사냥개였던 거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친구들이고. 그렇죠. 또 친화적인 동물이라서. 네, 성격도 너무 좋고 보통 천사견 뭐 이렇게 불리는 친구들인데 네. 오늘 사연 어떤 고민이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골든 리트리버 대박이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우리 대박이는 캠핑도 좋아하고 바다 수영도 좋아하는 물트리버인데요. 우리 대박이는 야외에서 신나게 놀 때 가끔씩 똥꼬스키를 탑니다. 똥꼬스키가 뭐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아이들이 비벼요. 왜요? 간지러운가? 그렇죠. 그 엉덩이 부분을 막 비비면서 앞으로 막 이렇게 질주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두세 살 때 처음 똥꼬스키를 타기 시작해서 병원을 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피부과 전문 병원을 가보니 항문에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균이 보인다는 소견을 받고 소독약 패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후 처음 패드를 썼을 땐 잠시 괜찮나 싶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예전처럼 똥꼬스키를 타네요. 계속 이렇게 자극이 가다 보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대박이 괜찮을까요? 똥꼬스키를 탈 때에는 보통은 이제 항문 주변의 피부 조직 그리고 이제 항문낭에 있는 이제 항문낭액 때문에 발생하는 소양감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항문낭이 정확히 뭔가요? 항문낭은 항문 주변에 있는 분비샘이에요. 우리 땀샘이나 아니면 피지샘 같이 이렇게 거쪽에서 분비가 되는 액이 있거든요. 네. 항문낭액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거나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용도로 사용됐던 그런 분비샘이에요. 똥꼬스키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응아를 하고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나? 맞아요. 항문낭액이 제대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항문낭액은 저희가 변을 볼 때 이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걸 짜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염이나 아니면은 뭐 염증이나 단단해져서 막혀 있는 경우 그것 때문에 항문낭액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그 항문낭 조직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가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 똥꼬스키를 타게 돼요. 우리 대박이는 항문에 말라세치아라는 곰팡이균이 보인다는 이런 맞아요. 소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 균은 뭔가요? 일종의 식물성 효모균이에요. 이것도 이제 곰팡이균의 일종인데 정상적으로 아이들의 피부에는 증식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습도라던가 온도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피부 질환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때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가려움증이 생겨서 말라세지아성 피부염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항문낭염이나 항문 주변의 피부 조직 감염을 주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루션 Q! 솔루션 1. 꾸준히 소독해주기.
항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변이 좀 묻어있다던가 아니면 먼지가 많다던가 하면은 더 자극이 돼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처방받으신 패드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치료를 잘 했는데도 아이가 지속적으로 가려워한다면 추가적인 원인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돼요. 솔루션 2. 항문낭 배출해주기. 오늘 태호가 있었으면 태호 똥구멍으로 했나? 그 항문낭 애기 사실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게 짜면은 이 주변이 아마 선생님 옷에 다 베일 정도로 냄새가 좀 심해요. 대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똥꼬 스킬을 타고 있으니까 항문낭 액이 잘 배출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배출을 하는 방법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아이가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짜는 거 아플 것 같아. 여드름 난 것도 짜면 아픈데 맞아요. 이거 항문낭 짜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 보통 저는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말씀을 드려요. 태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차는 편이어서 2주에 한 번 압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태호도 짜준다는 거는 그게 저절로 잘 수축이나 이런 게 안 되나 봐요? 네. 변도 배출을 할 때 자동적으로 압출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 그래도 그거는 잘 안 되는 걸 캐치하셔서 다행이에요. 네, 네. 저는 또 우리 태호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나 걱정했는데 그 강아지 인형을 활용해서 한번 제가 항문낭 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아지. 강아지를 보면 항문이 이제 여기 있고 5시, 7시에 항문낭이 주로 위치를 해 있어요. 항문낭이 좀 깊게 있는 친구들은 직접 항문에 넣어서 항문에 손을 넣고 압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집에서 하시는 방법은 이 바깥에서 양쪽을 밀어서 올리면 항문낭액이 쭉 나와요.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항문낭액을 이제 느끼셔야 돼요. 보통 여기를 만져보시면 동그랗게 잡히는 항문낭이 있는데 이 낭을 아래에서 쭉 짜주는 느낌으로 쭉 밀어 올리는 느낌. 좁게 잡으면 아이가 아파요. 꼬집는 것처럼. 넓게 잡고 밀어 올리는 것처럼 쭉 짜주시면은 그래도 항문낭이 쉽게 배출이 된다. 항문낭이 냄새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물티슈나 휴지를 활용하셔서 그러면 이 휴지에 젖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거든요. 닦고 나서 이제 에센스나 탈취제가 있어요. 이걸 뿌려주시면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대박이처럼 큰 리트리버를 한다? 그럼 저는 한 손으로 항문낭이 다 안 닿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박이 같은 경우는 크니까 꼭 두 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두 사람이 압이 너무 다르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한 분이 아이를 잡아주시고 난 그 한쪽씩 맡아가지고 짠다는 줄 알았어. 굉장히 신박했어요. 그래요? 대신에 너무 많이 차 있으면은 또는 염증이 심하면 아이가 아파해요. 그럴 때에는 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하러 가면 진료비 얼마나 받으세요? 아니 뭐 궁금하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 못하니까 이것만 하러 갈 수 있잖아요. 참고로 저희 병원은 그냥 해드려요. 저희 병원은 그냥 해드린다. 여기로 가세요. 네. 진료를 보시면은 그런 이런 기본 걸 다 해드려요. 어렵지 않다. 라엘 동물의료센터. 병원마다 이제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진료비라던가 그런 게 다를 수 있으니 쫙 짜주세요. 앞으로 대박이에게 항문 쪽을 봤을 때 뭐 종개처럼 만져지는 게 있거나 아니면 점점 부풀어 오르는 조직이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똥꼬스키 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때는 병원에 빠르게 방문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대박이가 앞으로는 네. 똥꼬스키 안 타고 그냥 스키만 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이 건강해요. 안녕. 안녕. 아프지 마. 태호도.